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며 무서운 속도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상에 시달리다가 끝내 사망에 이른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24일 중국 국무원 연합방역지휘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29명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사망자에게 발견된 5가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내용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부검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완치된 사람의 경우 대부분 후유증 없이 회복된다고 하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검을 통해 발견된 첫 번째는 심각한 폐 손상입니다. 2020년 2월 16일 중국 화중과기대 퉁지의학원 법의학과 류량 교수는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코로나19 사망자의 첫 번째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폐는 손으로 만졌을 때 스펀지 같은 질감이 느껴져야 하지만 사망자의 폐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였고 엄청난 양의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류량 교수는 중국 CCTV와의 인터뷰를 통해 폐가 더 이상 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연합방역지휘부는 다른 28명의 사망자 부검 결과 역시 전체적으로 폐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부검을 통해 발견된 두 번째는 작은 기관지 속에 발견된 많은 분비물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코나 입을 통해 산소를 들이마시면 산소는 목에 있는 기관을 통해 내려가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지는 기관지를 통과하여 더 작은 기관지, 새 기관지로 이동합니다. 이 새 기관지 끝에는 폐포라는 공기 주머니가 달려 있는데 여기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새 기관지에 분비물이 많아지면서 산소 공급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부검을 통해 발견된 세 번째는 사망자의 폐 속에 여전히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부검의들은 전자현미경으로 폐를 관찰했고 폐포의 상피세포와 폐대식세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입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발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를 통해 침입한 뒤 전신으로 감염되는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부검을 통해 발견된 네 번째는 면역기관이 손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면역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 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 비장의 림프구수가 감소해 있었고 그중 일부는 괴사한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감염된 것인지 감염이 되어 면역체계가 손상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검을 통해 발견된 다섯 번째는 간, 심장, 신장 등 다른 장기의 손상이 발견된 점입니다. 의료진들은 사망자들이 본래 앓고 있던 기저질환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아마도 폐가 심하게 손상되면서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른 장기들 역시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손상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중 산소 포화도가 낮은 환자들이 있어서 기계호흡 등의 산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위 다섯 가지 내용은 코로나19 사망자의 부검 결과입니다. 증상이 경미하거나 완치된 분들은 회복된다고 하니 코로나19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게 회복되시길 기원합니다.